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하나 작은 존재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을 만약에 돈이 지금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두렵고 떨리겠죠. 당장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고 나가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똑같이 돈은 모두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돈을 사랑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은 하되 돈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핵심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은혜, 사랑, 희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의 핵심 가치인 그 사랑을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라고 참 의구심을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아, 저는 이것을 내놔서 하나님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아 그러면 우리도 밭을 팔아서 우리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밭을 팔고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정말 일시동체라고 둘이 마음을 잘 맞아서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 베드로 앞에 가져놓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돈을 딱 가져온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정말 너가 다 밭을 팔아서 가져온 것의 전부냐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예 전부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자마자 아나니아의 생명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재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온전히 드린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 또한 거짓으로 네 이것을 다 팔아서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삽비라 또한 생명이 거두어져 간 것입니다. 자, 순간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속이게 된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엔 자기를 찔러서 자기까지 해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그것이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은 또 서로 상대방이 서로 상호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물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곧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웃간과의 사랑 아니면 남녀와의 사랑을 할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랑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돈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봐. 돈이 그것을 느껴서
나 정말 좋아하네. 막 가야 되겠다. 막 따라 붙어야지. 돈을 많이 줘야 되겠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돈을 취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거짓과 여러 가지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악의 개념처럼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돈을 사용하는 것,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로에게 비밀이 비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서로 목장이나 밴드원에서 나눌 때 서로 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강박하고 심지어 저조차도 내가 받은 생활비에서 뭐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내놓는 것은 극히 꺼려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이처럼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어디에 사용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뭐 헌금이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정말 나의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정말로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은 악의 근원처럼 되어 있지만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나쁜가요? 돈을 막 물리치고 싶나요? 아니죠. 그냥 돈이 막 많이 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 것처럼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한 것이 되고 아니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도 정말 고귀합니다. 하지만 돈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물질을 통해서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줘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바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돈을 제공해주고 굶주린 자에게 계속 발을 반복하네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에게 그러한 돈을 준다면 그 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아, 이 돈 정말 이 돈 내가 왜 받았지? 이 더러운 것을 왜 받았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래도 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잘 벌어서, 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좋지요? 어떻게 또, 뭐야 많이 벌으라고 해. 돈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물질관과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확한 원칙과 규칙이 있다면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이, 당황스럽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원칙은 뭐냐면 성실하고 근면하게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장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다 알아.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이 친구들이 아, 사장님 없지. 야, 좀 빨리 가서 좀 쉬었다 오자.
카운터에 돈 좀 몇 개 꺼내봐. 우리 용돈을 써야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과연 똑같이 행동하고 그 사장님이 그것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아 뭐 똑같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똑같이 거짓말하고 일할 때 농땡이 피우고 조금씩 슬쩍슬쩍 하는 건 다 똑같구나 라고 그러한 오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건강과 목숨을 해치면서까지 아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진짜 24시간 한숨도 자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써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체력에 맞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하반절 쪽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죠. 왜? 우리가 왜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반대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 때도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번다고 했을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의 어떤 이익까지 침해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돈을 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환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많이 안 오니까 진찰을 받으러 왔을 때 그 병을 한 일주일만 뭐 치료받거나 입원을 하면 낫는 병인데 그거를 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병이니까 한 달 정도 진찰도 많이 받아야 MRI까지 다 CT랑 다 찍어야 되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서 경과를 진행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이웃의 어떤 그런 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목숨을 사랑하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말이 꼬이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돈을 벌 때도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적당하게 남겨야죠. 5천 원에 뛰어왔는데 만 원이나 7천 원에 팔면 좋은데 어, 이 사람 좀 어리버리하네. 잘 꼬드겨서 한 20만 원에 팔 수 있겠는데? 아, 이리 와보세요. 이거 되게 나이스하고 유럽, 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않는 유럽 어디 건데, 이거 정말 땡 잡으신 거예요. 2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원래 50만 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너무 선해 보이셔서 20만 원에 드린 거니까, 사세요라고 이렇게 팔았을 때, 과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몸을 해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술을 파는 것, 그 다음에 담배를 파는 것, 그런 건강을 해치는 것을 파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웃의 몸을 상해서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익을 취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잘 고민하는 우리 비저멘처 친구들이 나오려고 하네요. 비저멘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돈을 번다는 것은 정의하자면 정직하게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떳떳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을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다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재물을 벌 때에 정말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법칙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저축하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아, 역시 재테크를 위해서 어떤 나중에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한 집을 구입할 때 어떤 저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월급을 탔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한 번밖에 안 기쁘면 기쁘지 않으면 저에게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기쁘게 잘 사용해드릴게요. 그리고 월급을 타면 정말 기쁘죠. 그다음에 이제 지출해야 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제외하고 이제 남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남은 것들이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좀 나를 위해서 좀 잘 써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도 있고, 물론 그렇게 써야죠. 왜? 왜 돈을 내가 왜 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의 온전한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우리도 막 거짓고를 하면서 집도 없이 유랑하며 다닌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남은 돈을 통해서 우리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때에 물질을 어떻게 낭비하는 거죠. 어떤 우리에게 의복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구매했을 때 정말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더 좋은 것을 더 갈망하고 처음에는 채널백 뭐 100만원짜리에서 괜찮았겠지만 나중에는 못지 막 300만원짜리 점점 우리의 그런 욕망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먹는 것 그리고 의식, 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액세서리 지나친 과다한 액세서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와 이거 샀어 와 대단하다 라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아 자 비전 멘트가 나오네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간증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자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는 걸 많이 탔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 당시로 한 13만원 되는 그 거금으로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도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면서 한 10여 년을 제가 탔어요. 10여 년을 넘게 탄 것 같네요. 근데 갔다 와서 여기 신당동 왔을 때까지도 그 자전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자전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고물상에 보내고 다시 한번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로도 알아보고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싼건 정말 싸요. 5만원, 10만원 근데 점점 올라가죠 가격이.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두번째 자전거를 살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모아가지고 2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한대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2년 정도 타고 나니까 어느 정말 필요하신 분이 자물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 정말 많이 필요하셔서 이거 끊어서 가져가셨구나 라는 게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도둑님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자전거를 살려고 더 알아보는데 점점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소형사무원 상의해서 자전거를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돈이 떨어지기 전에 자전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막 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딱 눈에 띈 것이 한 죄송해요 150만원짜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좀 어이가 없죠. 150만원 되는 그런 자전거였는데 되게 처음엔 되게 많이 갈등이 됐어요. 아 과연 내가 이것을 사왔을 때 내 지금
수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많이 고민도 됐지만 너무 좋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저 혼자 몰래 산 게 아니라 그래도 동의를 얻어서 그 자전거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전거를 사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 내가 이것을 사면 정말로 내가 더 이상은 더 이상으로 자전거를 사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욕망, 저의 욕망과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정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뭐 돈도 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한다면 좀 우리 주변에 보는 눈도 그렇지만 제가 양심상 너무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그러면 지금 이것만 사고 잘 관리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한 15년에서 20년만 잘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이자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지금도 솔직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물질관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고 만약에 지금 상태라고 해서 했다면 한 20, 30만원짜리 자전거를 두고도 감사함으로 하고 나머지 돈을 더 유익한 데 썼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점점 욕심이 정말 과해집니다. 정말 그 하나에 만족해야 되는데 좀 이따 자전거를 사고 나니까 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게 순간 막 차를 알아보게 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만 사면 정말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서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사기 전에 그것을 지르기 전에 그것을 장바구니에 넣어서 결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환경의 형편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샀을 때 과연 주님이 아 잘 샀어 잘 샀어 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지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있으니 그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의 입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가장 핵심을 찌르죠. 아 그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물론 이 청년도 계명을 다 지키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잘 모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모았다 하더라도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복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인지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을 다해 벌고 저축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써야 합니다. 자, 할 수 있는 한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리를 인간을 이 땅의 주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맡아서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다 이용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저축하고 했을 때 쓰라는 것, 먼저 그럼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장난처럼 말한 것이 있지만 과연 그 돈을 벌었을 때 물론 이웃을 위해서 100% 다 주면 좋겠죠. 근데 그걸 다 줬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의 가정과 친척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잘 사용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버려두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척들을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도와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아 쟤는 주님 믿는다는데 우리 가족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법칙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순서를 왜 먼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척들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맡은 청지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맡은 청지기 또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가장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경비도 없이 그리고 그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또 어떤 경비들이 지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맡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낭비하고 어떤 것을 너무도 많이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척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으로 엄청나게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율법사가 다시 되묻죠. 그러면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까지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도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당시에 정말 천대받고 사람이라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여행을 가던 도중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물질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어느
가던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갈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이 사람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다가 정말로 그 이웃에 필요한 것이 보였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더 생각을 하고 더 묵상을 해보는데 왜 주막으로 데리고 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진짜 그런 온전한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왜 주막에 데려가지? 그냥 거기서 끝까지 상처가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을 온전히 돌봐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있다가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가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꽤 긴 시간을 이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사랑의 방편이긴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그 돈을 정말로 유익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지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주막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지, 자신의 사명을 가던 길을 잠깐 멈추긴 하였지만 그런 다른 상황 때문에 그런 이웃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아예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그 돈을 잘 사용하여서 그 사람도 살 수 있고 내가 가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모으고 열심히 저축한 것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써야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우리 샬롬 커뮤니티 청년들이 되었으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들려왔을 때 주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주님을 쓰신다고 하실 때 이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에 얽매이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저축하고 사용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세상의 자리에서도 더러운 그런 돈의 가치로 사람을 죽이고 여러가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